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임신 23주차 일기에 아기가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보면서 저도 미처 아이에게 어떤 기대나 이런 바람들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떠올렸던 거고요. 두개다 제가 읽어볼게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바람 소리를 좋아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파도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처음 듣는 풀벌레 소리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멀리서 들려오는 내 발걸음 소리를 알아채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날아오고 싶을 때 심장에서 새소리가 나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가야금 연주 소리에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피아노 소리에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내가 사라졌을 때내 휘파람 소리를 기억하고 그 소리를 따라 내가 있는 곳까지 걸어와 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외로울 때물 위로 배가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러 가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사랑을 시작할 때 구름이 변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에 설레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새 이불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가지려 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이불을 사러 갈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간이역에서 배낭을 내려놓는 소리를 좋아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비 오는 소리가 좋아서 지각을 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눈을 주워 먹으며 하늘 냄새를 맡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기차를 탈때 낯선 옆 사람이 졸며 어깨에 기댈 때그 사람의 숨소리를 가만히 받아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희미해도 가만히 사랑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등대에 불이 들어오는 소리를 감지하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종소리를 입안에 머금고 살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시계바늘 소리에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기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장 평온한 소리로 서성거리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눈물이 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삶이 서러울 때 누군가의 등을 꼭 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. 아가야, 나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지 못한다. 이런 내 마음이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라고 말하는 순간, 이 모든 말들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이 불안감은 대체 뭘까? 감사합니다.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